안녕하세요. 쿠팡에서 특급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최대 반값으로 할인한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제 5월, 이제 패밀리 먼스를 맞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라고 여행 상품들을 이제 많이 내놓는 건데요. 앞으로 2024년, 이제 5월, 그리고 그 이후 여행 상품들이 대거 나올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안 간답니다. 여행도 많이 안 가고 호텔이나 리조트도 많이 비어 있답니다. 왜겠습니까? 왜 많이 비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빡세서 숙박하면서 여행 가는 그 수요들이 대폭 줄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든 거거든요.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제 지인도 이제 저기 이제 저 리조트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되게 비어 있답니다. 많이 비어 있어서 많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돈이 왕창 들어가는 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못갈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고소득층, 중상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더 여유롭게, 한가롭게 이제 여행을 다니겠죠. 호텔도, 리조트도, 테마파크도 뭐 여행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빚으로 막다가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기존에 남편 혼자 돈 벌었으면 이제는 아내까지 나와서 맞벌이 해야 되고 이제 맞벌이 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주말도 평일처럼 쉴새 없이 일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아빠는 아빠대로 따로. 그냥 미친 듯이, 뭐, 공장 기계 돌리듯이 사람들이 쉴새 없이 헤개거리면서 일만 하게 될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파는 냉동 밥 있잖아요. 도시락. 뭐 그런 것도 먹으면서 허겁지겁, 이제 미친 듯이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금융권들의 고이자를 상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5대 주요 은행들, 금융권들은 더잘 먹고 더잘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고해를 짜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빚쟁이들. 하층민으로 전락한 평범한 서민들의 이제 마른 수건을 짜서 이제 그들에게 삥 뜯은 돈으로 그렇게 살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빚진 사람들, 빚쟁이들은요, 이제 저런 여행 같은 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은커녕 집에서 그냥 식탁 위에서 가족들끼리 하하호호하며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조차도 사치가 될 겁니다. 이제 외식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점점 현실 세계가 빡빡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이커머스 이런 데서는 저렇게 행사들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왜요? 이제 리조트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더 많은 혜택들을 내놓을 거다라는 겁니다. 공실로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채워지는 게 낫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남는 게 없더라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더 이제 싸게 또 싸게 아마 엄청난 경쟁을 계속 해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참, 서민들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근데 그 시기 때, 여행을 간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가겠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뭐 스승의 날, 이래저래 뭐 충분히 여행 상품들을 많이 이제 즐기고 누리고 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거 기대하며 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행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어야 됩니다. 빚이 없어야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저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빚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산다라면 정말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특히나 연예인들 보면은 사기당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그런 것들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놀랍죠. 한데 좀 듣고 봐야죠.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여행 상품들, 여행 가는 가족들, 저런 모습들이 정말 정말 부러울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요. 앞으로 빚을 지고 산다.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그러면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못 산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보증을 서줘도 안 되고요. 이래저래 연결족들이 너무 많다는데요.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연결족들이 2억, 3억이 아니라 4억, 5억씩 빚을 냈는데 그 빚은요,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만만하게 생각한 그들이 이제 서서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일본의 주카이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살자 숲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뭐, 사치모토 세이치의 그 유명한 소설에 그 이제 그 주카이 숲이 그, 뭐야, 배경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도대체 한국의 주카이 숲은 어디가 될지 뭐 궁금해하는 뭐 네티즌들도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험악하고 꽤나 무섭고 꽤나 잔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은요, 언제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우두두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경제가 비정상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는다라는 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뭐 200%, 250%, 300%뭐 이쯤 되겠죠. 결국은 못 갚는다라는 겁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못 견딥니다. 못 버팁니다. 그냥 다 몰락하고 다 무너지고 다 파산하고 다 경매에 당한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생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고달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엄마한테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한다고 엄마가 다 사주더냐고요. 아니죠. 매몰차게, 야밀차게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래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다 하고 살수 없다. 그리고 내 분수에 맞춰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또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여행상품들이 쿠팡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아, 빚쟁이들은 여행을 꿈도 못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